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 중에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맥가브란은 미국의 훌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파를 만든 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미쳤는지 몰라요. 오카는 목사라든가 한국교회 소위 대형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또 대형교회가 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회 성장학파, 미국에 있는 교회 성장 그 운동에 전부 이렇게 감염이 됐었죠. 이 양반이 원래는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이냐면은 이 가난한 지역의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간사 활동을 했대요. 나중에 이제 학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시켜야 되느냐 이런 설명을 할때막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다가는 실패를 한다. 먼저 더 많은 영혼을 획득을 해서 그 영혼들을 중생을 시키고 제자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지면 이 사회는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교회가 파워를 가지려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있기보다는 동질 집단이 모여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큰 대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대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로 모여진 교회가 돼요. 의료인들이나 법조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더 성장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도 보면 동종 집단들이 모일 때더 활기차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이게 성경적인 교회관이 아니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원래 이질적인 사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 사람은 말이고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동질 집단들이 모여야 성장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실질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는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뭐이 사람은 단독내 사고, 이 사람은 아파트에 사고, 이 사람은 대형 아파트 사고, 여기는 적게 막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잘더 돼요. 더 됩니다. 문화가 잘안 통하고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성은 좋은데요. 성경적 원리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이분이 말했던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사회로 보내면 사회가 바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가 얼마나 많지요? 많잖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많은 만큼 비례해서 사회가 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교회가 물량적으로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만약에 막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무런 선한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그냥 맨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거나 이러면은 사회가 바뀌어질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지죠. 그거는 이거를 이제 기능주의적인 사회관이라 해가지고요. 이거예요. 자. 학생은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국회의원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심히 법을 만들고, 농부는 밭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군인은 국방의무를 다하면 사회는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히 일한다고 해서 그 사회 전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 영역만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유기체적인 것이라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어떤 핵심적인 그 시스템, 어떤 하나의 사회의 프레임, 틀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는 안 바뀌어집니다. 네. 대부분의 이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나를 먼저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진다. 내가 변해야 되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소수의 변화가 전체 사회를 바꾸는데 기여를 합니다만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 어떤 교회 안에 그 교인들이 다 집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옛날에 그 전세 폭등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 지역 교회나 어떤 특정한 강남이라든가 어떤 이런 교회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전세를 높이지 않습니다. 동결하겠습니다. 낮추지도 말고 그냥 동결만 한다는 선언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왔겠어요. 아, 물론 어렵다는 건 알죠. 근데 전세라는 거 사실 내가 1억 받을 때 2억 받아도 그게 결국 내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 많이 받을 것도 다 좋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물론 3억 받는 거를 5억 받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걸 했다면 또 한다면 저는 그런 것이 훨씬 더 큰 파장을 줄 것이다. 예.